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오랜만에 신상들을 아주 많이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여러분이 오늘 보시면 깜짝 놀랄 신상 에디션 그리고 신상 파드까지 가지고 왔는데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어뮤즈에서 출시한 데이지 한정 컬렉션입니다. 소장가치 1000% 데이지 디자인이 입혀진 어뮤즈의 베스트셀러들 그리고 새로운 컬러들까지 출시되었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소식이 있으니 바로 새로운 어뮤즈 걸로 장원영님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누구보다 상큼하고 귀여운 매력을 보여주시는 장원영님과 대세인 어뮤즈의 만남이라 이번에 화보 보고 이틀 막 퍼펙트 어뮤즈걸 장원영 당신 왜 이제 왔어?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한정 기간 동안 만나볼 수 있는 사은품부터 또 기획 세트로도 만나볼 수 있는 제품들이라 여러분께 따끈따끈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어뮤즈에서 제가 역대급으로 마음에 든 신상 파데가 나왔습니다. 어뮤즈의 신상 듀웨어 파운데이션인데요. 올 가을 단연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라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리뷰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데이지가 리뷰하는 데이지 에디션 그리고 신상 듀웨어 파운데이션까지 만나보러 가볼까요? 뿅! 먼저 이번 데이지 에디션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듀젤리 비건 쿠션입니다. 이번에 한정판 올리브영 기획 세트가 출시되었는데요. 본품에 리필 그리고 귀여운 데이지 퍼프 파우치 스티커까지 들어있는 알찬 구성이에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 데이지 퍼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지구 뿌셔뿌셔 정말. 어뮤즈의 듀젤리 비건 쿠션은 이미 잘 알려진 제품이라 많이 아실 거예요. 이번 데이지 에디션에선 01호, 1.5 그리고 02호로 출시되었고요. 프랑스 이브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알러젠 프리 향료를 사용하고 민감성 피부 자극 시험을 완료한 제품이라 사용감이 정말 순하고 피부에 여러 번 덧발라도 편하네요. 건성과 복합성 피부이신 분들께 추천하는 자연스러운 물찬광 쿠션인데요. 커버력보다는 정말 자연스럽고 얇게 발려서 여러 번 두들겨주면 피부톤 보정을 아주 예쁘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특히 가을 겨울에 건성 복합성 피부이신 분들께 추천드리기 좋은 데일리 쿠션이고 파우더 처리를 살짝 해주시면 지성 피부이신 분들도 겉보속촉으로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자작나무 수액, 판테놀, 10중 히알루론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보습에 굉장히 신경 을 많이 썼다는 걸 알 수 있죠. 속건조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 아닌가 싶고요. 이 기존의 듀젤리 비건 쿠션을 잘 쓰셨던 분들은 이번에 알찬 구성을 통해서 파우치 그리고 스티커 게다가 이 귀여운 데이지 퍼프까지 만나보실 수 있어서 더 만족하실 것 같고요. 특히 이 데이지 퍼프는 모양만 예쁜 게 아니라 얼굴 구석구석 세밀하게 터치해주기 좋은 디자인입니다. 기획 세트에는 스티커가 동봉되어 있는데요. 이걸로 귀엽게 나만의 쿠션을 키치한 감성으로 꾸며보실 수 있다는 거. 다음은 틴트 맛집인 어뮤즈에서 새로운 컬러를 출시한 젤피 틴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입술도 편안하고 색도 예뻐서 젤피 틴트가 파우치에 하나씩은 꼭 있었는데요. 이번에 틴트 용기 디자인 좀 봐주세요. 이 귀여운 뭐야. 이번에 09번부터 12번까지 4가지의 새로운 컬러를 출시했는데요. 틴트 속에 8중 히알루론산과 복숭아 추출물, 비타민 E 성분까지 넣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쫀쫀하고 촉촉하게 유지되는 12시간 롱래스팅 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진짜 역대급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우선 09번 나르 시즌부터 미쳤습니다. 이 오묘한 베이지 복숭아 컬러 뭐죠? 내 입술처럼 탱탱한 느낌인데 복숭아가 스며든 것처럼 자연스러운 컬러입니다. 생얼 같은 내추럴 룩에도 잘 어울리고 가을 겨울에 뽀송뽀송한 니트나 스웨터에도 찰떡일 것 같은데요. 웜쿨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아서 어떤 피부 타입에도 도전해볼 만한 컬러. 10번 무화과 잼은 웜톤에게 잘 어울리는 핑크 무화과 컬러인데요. 무화과 컬러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놓치면 안 될 쫀득한 무화과 느낌이라 웜톤 피부라면 꼭 한번 테스트해보시길 바랄게요. 11번 버니버니 컬러는 이번에 쿨톤을 위해 이갈고 만든 배달기 쿨핑크 컬러인데요. 발랄하고 청량한 느낌을 살린 제품이라 톡톡 튀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형 색깔을 보면 처음엔 오 이걸 어떻게 발라? 할 수 있는데 입술에 올리면 또 마법처럼 싹 젤며드는 거 다 알죠? 입술에 올리는 순간 오늘이 나도 상큼걸? 게다가 버니버니는 새로운 어뮤즈걸 장원영님의 사랑을 받은 컬러라고 하니까 쿨톤이신 분들은 달려달려! 12번 쿨다이브는 쿨톤을 위한 차분한 베이지 모브 컬러로 출시되었는데요. 굉장히 차분하면서 단정한 컬러라 전 좋더라고요. 특히 젤리막이 탱글탱글하고 글로스에 광택이 있어서 굉장히 생기있어 보이면서도 단아한 느낌을 주는 컬러입니다. 이번에 데이지 에디션으로 새로운 컬러를 선보이는 또 다른 립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립스머저! 두 가지 한정판 뉴 컬러가 나왔습니다. 립스머저는 오버립, 내추럴 음영 등 얼굴의 볼륨을 살리거나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스머징 립 펜슬인데요. 여러분 이 립스머저가 너무 자연스럽고 얼굴 어디든 사용해도 튀지 않아서 제가 써본 립스머저 중에 최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컬러는 두 가지로 06번 딸기우유, 07번 펌킨
치킨 우유인데요. 딸기 우유는 역시 쿨톤의 장원영님의 사랑을 받은 컬러로 우유처럼 뽀얗게 표현되는 딸기 컬러입니다. 근데 허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입술을 부드럽고 입체감 있게 만들어주는 생딸기 컬러예요. 각질 부각 없이 매끄럽게 입술 볼륨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펌킨 우유는 웜톤에게 잘 어울리는 호박빛 베이지 컬러인데요. 입술 라인의 톤을 자연스럽게 보정해줘서 오버립을 하기에 진짜 좋더라고요. 입술 안쪽에 발라도 위화감이 없고 톤온톤 메이크업을 할 때 치크나 눈가에 살짝 발라줘도 블렌딩이 잘 되는 제품이라 활용도가 아주 높은 제품입니다. 틴트 말고 밤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손을 들고 듀밤을 보라. 이번에 한정판 에디션으로 듀밤도 데이지 디자인을 입고 나오는데요. 02, 04, 06 총 3가지 컬러로 컬러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패키지는 한정판으로 귀여운 데이지를 하나씩 입고 나오게 되었어요. 특히 베스트 컬러인 02번 복숭아 밤은 저도 원래 갖고 있는 제품이었는데요. 민낮에도 사용하기 좋은 물먹 복숭아 컬러입니다. 듀밤은 가볍고 촉촉한 틴트밤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인데요. 발색도 맑게 올라가는 제품이라 파데프리 하시는 분들께 많이 추천드려요. 04번 앵두 컬러는 쿨톤에게 추천드리고 06번 물장미는 모브 로즈 컬러라 MLBB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완전 추천! 이 데이지 에디션에 가장 중요한 제품이 또 남았습니다. 바로 아이 팔레트. 세상의 모든 것이 데이지 그 자체인 신상 아이 팔레트가 출시되었어요. 게다가 웜, 쿨, 뉴트럴, 톤 파괴, 음영, 마스터 팔레트가 왔는데요. 특히 아이 팔레트의 경우 올리브영 기획세트로 브러쉬도 함께 증정된다고 하니까 아이 팔레트는 꼭 기획세트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번 데이지 아이 팔레트는 베이스부터 진한 음영까지 활용도가 정말 미치어 돌아방스. 매트와 글리터, 쉬머, 크림 글리터까지 들어가 있어서 내추럴 룩과 외출 룩까지 이거 하나면 음영 메이크업은 끝장입니다. 특히 저는 음영으로 사용하기 딱 좋은 데이지 티와 마이 데이지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눈두덩이와 애교살 부분에 깔아주면 분위기가 그냥 샤방샤방. 제형은 가루날림이나 뭉침 없이 한겹 한겹 곱게 쌓이는데요. 특히 딥포인트부터 스파클링 그리고 크림 글리터 같이 다양한 섀도우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조합해서 사용하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저도 요즘 내추럴 룩을 선호해서 이런 자연스러운 음영 룩이 좋더라고요. 여행이나 외출 가실 때 딱 하나만 챙겨도 충분한 아이 팔레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지 에디션에 대해서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또 기다리실 제품 어미즈의 신상파데 듀웨어 파운데이션이 남았죠? 이번 듀웨어 파운데이션은 성분의 70%가 에센스 스킨케어 성분으로 맑은 수분광 표현이 24시간 지속되는 것이 특징인 내추럴 파운데이션입니다. 일단 용기 디자인이 깔끔하고 새로워요. 용기를 흔들어준 뒤에 왼쪽으로 돌려서 펌핑에 사용해주시면 되는데요. 용기 입고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좋고 보통 쓰다보면 뚜껑 어디 없어져서 잃어버리기도 하는데 그런 일도 방지할 수 있더라고요. 이번에 올리브영 기획세트로 파운데이션의 이 데이지 스펀지 구성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호수는 01 퓨어, 1.5 내추럴, 02 헬시 3가지로 출시되었고요. 이 제품 역시 자작나무 수액, 판테놀, 10중 히알루론산 등 스킨케어 성분이 많은 편이라 커버력은 거의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얼굴에 발라보니까 생각보다 얇게 밀착되면서 톤 보정을 잘해주더라고요. 저는 이 데이지 스펀지를 떼어내서 내용물을 고르게 흡수시켜준 뒤 발라주었고요. 미스트나 물에 적셔 사용하셔도 좋지만 저는 복합성 피부라 그런지 마른 스펀지에 사용해도 충분히 촉촉하고 피부에 잘 발렸습니다. 사용감은 살짝 밀도 있는 로션이나 에센스를 바르는 것처럼 부드럽고 실키하게 발리고 그냥 두들겨서 바르든 밀면서 바르든 상관없이 엄청 쉽게 또 예쁘게 발리는 제품이라 저는 요즘 아무 때나 손이 가더라고요. 텁텁함 없이 가볍게 오래가는 제품이라 오랫동안 외출하실 때 특히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묽은 제형이지만 모공요철을 부드럽게 가려주고 시간이 지나면 예쁘게 유분이랑 섞이면서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저처럼 모공요철을 보정하면서 최대한 얇게 바르고 싶은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처음에는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해서 한 겹 밀듯이 발라주시고요. 다음에는 스펀지의 남은 양을 사용해서 두들기면서 마무리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오늘도 이 듀웨어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하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너무 가볍고 또 표현이 뭐랄까 영롱영롱하고 피부가 원래 좋은 것처럼 보여서 저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어뮤즈의 한정판 데이지 에디션과 신상 듀웨어 파운데이션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 에디션은 한정 기간 동안만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제품들입니다. 게다가 올리브영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혜택들이 빵빵하기 때문에 9월에 진행되는 기획전 그리고 만나보실 수 있는 사은품까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쿠션과 파운데이션은 기획 세트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9월 18일부터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어뮤즈 립 제품을 구매하시면요. 이 데이지 커스텀 스티커와 키링까지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 기획전 그리고 할인 혜택들은 제가 고정 댓글과 정보란에 자세히 남겨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클릭 해주시면 되고요. 하나하나 정말 놓칠 게 없었던 데이지 에디션 그리고 신상 듀웨어 파운데이션까지. 제가 요즘 화장대가 데이지로 가득 차서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여러분도 화사하고 상큼한 데이지 많이 데려가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